주최국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청년학생 대표단이 입당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투경, 위대한 당의 흉흉한 영도와 은혜로운 보살핌 속에서 영광스럽고도 성스러운 투쟁 행로를 자랑차게 걸어온 우리의 믿어온 청년학생들은 언제나 시대를 개척하는 앞장에 서서 성공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조선의 청년들은 청년운동으로부터 성스러운 주체의 혁명기업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흉명한 영도 따라 조국 광복을 위한 항일의 성전에서도 영웅성을 발휘하였고 조국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전쟁 3년간의 직전장에서도 희생을 서슴지 않고 영웅적 위운 떨쳤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마련된 탄비한 국력과 한국의 낙원에도 시대의 영웅 위운의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한 우리 청년들의 헌신적인 땀이 뜨겁게 스며 있으니 참으로 청년운동의 새 시원을 열어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오시는 위대한 수경님을 진두에 높이 받들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다음 순환의 현도 따라 자주유비의 한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조선 청년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은 끝없습니다. 지금 개막식장에 전대협 대표 임수경 대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가사를 내치고 제13차 세계청년학생 축전을 민족성동의 축제로 맞이하기 위해서 평양에 온 남수선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임수경 대표가 개막식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축전 참가자들은 그에게 열광적인 환영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세월 남수선 청년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렇게 외치며 키어린 축장을 벌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수경 대표가 외국의 열과 정신의 열을 바쳐 사선을 휘청으로써 문점에서가 아니라 평양에서 우리 청년학생들과의 뜻깊은 첫 탐방을 하고 이렇게 축전장에 함께 입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주의 조국의 해외 국민된 높은 영예를 안고 너무 당당히 행진에 들어오는 청년의 청년학생들. 청년 청년학생 대표들의 얼굴마다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위대한 수정님과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대의 빛발 찬란한 주체조국에서도 평양에서 열리고 있다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습니다.